자, 요즘 전기차 시장 분위기가 별로 안 좋죠. 다들 재고도 쌓이고 프로모션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뭐 이런 이야기 많다 보니까 좀 불안합니다. 게다가 에너지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까 전기차도 언젠가는 전기 충전료 두들겨 맞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전기차 시장이 대세가 될 줄 알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엄청나게 돈을 끌어다가 투자를 했었다는 거예요.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자가 나오죠. 투자자들한테는 상응하는 수익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내기 힘든 회사, 그리고 수익성을 돌려주기 힘든 회사, 이런 회사들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하고 그리고 주가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곤경에 처하거나 아니면은 계획을 뒤로 늦추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진 거죠. 그렇게 한 군데가 주춤거리고 한 군데가 삐걱거리면은 이게 우르르 무너지는 게 테마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라는 테마,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 와중에 리비안이 보여줬었던 행보는 좀 더 심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1, 2, 3차에 걸쳐서 대략 10% 정도의 직원을 해고한다. 야, 직원을 잘라낸다는 것은 사실은 회사가 정말 어렵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에 정리되는 인원 중에 또 중요한 인원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리비안도 다른 전기차 회사들처럼 배터리를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해가지고서 배터리 셀 제조 공정에 많이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 인원들을 상당히 많이 감원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핵심 역량에 대한 프로젝트 하나를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50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미국 조지아주에다가 짓기로 했었던 새로운 공장, 이 계획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야, 이거 회사 문 닫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발생했어요. 오히려 주가는 오른 겁니다. 사실 주가가 올랐다는 것이 반영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리비안이 겉멋이 들거나 욕심을 부리는 대신에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방향으로 경영을 가져가는구나,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발표된 R2 그리고 깜짝 소개된 R3와 R3X에서 보여졌던 겁니다. 자, 첫 번째, 신속한 결정과 발빠른 움직임이 아주 긍정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일단 공장을 새로 짓는 것을 무기한 연기했다, 그 조지아 공장 프로젝트를 연기했다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졌습니다. 일단 50억 달러라고 하는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일리노이주에 있는 노말이에요. 평상 공장? 하여튼 이 노말이라는 공장에서 이제 앞으로 출시할 R2를 생산을 하겠다. 물론 거기에는 생산 캐파를 좀 더 확충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거대한 투자를 해야만 시작될 것 같아 했던 R2 프로젝트가 더 현실적이고 비용 효율적으로 바뀌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회사로서는 움직이는 게 가벼워지고, 그리고 제품한테는 R2라는 제품은 가격이 더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그래요. 감원이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 인원을 감원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는 배터리 셀 개발 관련 인력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팀장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리비안 정도의 규모로서는 배터리 셀을 지금부터 스스로 만들기 시작을 해서 이것을 양산을 통해서 공급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 선점 효과도 그다지 크지 않다. 따라서 이 역량도 제품을 더 빨리 출시하고 더 많이 만들어서 시장을 장악하는 데 쓰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전략적인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다 보니 어려워서 감안한 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라인업,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라인업 확충에 훨씬 더 박차를 가했다는 거. 왜냐면 공장을 새로 지어서 그곳에서 생산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 새로 지은 공장은 또 안정시키는 데도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일리노이즈 노멀에 있는 공장에서 R2를 만들겠다, 그 얘기는 공장의 라인 안정화라는 과정, 그리고 공장 짓는 시간 자체가 세이브가 되니까 빨리 신 모델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빠른 라인업 확대 이야기입니다. 자, R1이라고 하는 차, R1T하고 R1S가 있었죠. 이 차는 꽤 큰 차들이에요. 그리고 가격도 7만 5천 달러 이상에서 시작을 하는, 그러니까 비싼 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R1이라는 모델들은 리비안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론칭을 하는 어떠한 출사표를 내보이면서 엔지니어인 RJ 사장이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는 그러한 회사였죠. R1T 얘기하면 저는 또 이 이안 맥그리거가 나왔었던 롱 웨이 업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있어요. 이거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은 전기 바이크, 할리 데이비슨의 라이오와이어 전기 바이크로 이 남미 대륙 끝에서부터 이 북미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에 지원 차량으로 붙은 게 리비안 R1T 프로토타입이었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아, 이거 다시 돌아볼게. 자, 어쨌든 이래서 R1이라는 모델은 출사표이자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는 쇼케이스 같은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놓는 차가 R2, 그 다음이 R3가 된 거예요. 자, R2라는 차의 사이즈는 겉으로 보면 누가 봐도 리비안이에요. 그런데 이게 쭉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제 40cm 정도 차가 R1에 비해서 작아지고, 그리고 휠베이스도 줄어들어요. 근데 이 차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차체 크기는 아이오닉 5하고 산타페 중간쯤, 높이는 산타페하고 비슷하고, 휠베이스도 이제 둘 사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5보다 휠베이스는 짧은데 차체는 좀 더 길고 높이도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통적인 SUV의 어떤 비율에 가까운, 그런데 휠베이스는 아이오닉 5처럼 극단적으로 긴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의 공간 활용성을 보여주는 쇼케이스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꽤 긴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전통적인 SUV 고객들한테도 매력적일 수 있고 하지만 전기차의 스페이스를 원하는 고객한테도 어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볼륨을 만들기에 좋은 적절한 포지션에 만들었다고 봅니다. 뭐 가격은 4만 5천 달러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싱글 모터, 듀얼 모터, 트라이 모터까지 있다고 하니까 가격대는 올라가면 꽤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이 차가 보면은 여러 가지 혁신이 많아요. 이 특히 미국에서는 보면은 이 SUV가 주는 그 오픈에어, 이 에어리하다라는 그 공기가 많은 느낌, 실내가 넓게 만드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 차가 보면 되게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아, 이게 소비자들의 어떤 피드백을 잘 반영하는구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센터, 예, 대시보드에 아래쪽에 원래 글로브 박스가 조수석 앞에 있잖아요. 이 가운데에도 글로브 박스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은 요즘에 전기차들이 이렇게 실내가 판판하고 가운데 센터 터널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이 넓습니다 라는 얘기만 하고 거기에 대한 활용도를 보여주는 게 아직은 제한적이에요. 이 센터 콘솔이 뭐 아이오닉5처럼 유니버설 아일랜드 플로팅 콘솔처럼 왔다 갔다 하고 이 사이가 비어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건 있는데 이 대시보드 아래쪽이 비어있는 곳을 그냥 휑하니 놔두고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도 센터 콘솔에 글로브 박스를 하나 더 달아서, 글로브 박스가 두 개예요. 그렇게 되니까 공간 활용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옛날 봉고차 같은 경우들에서 많이 봤던 건데 맨 끝에 있는 리어 쿼터 글라스 있잖아요. 그게 옆으로 이렇게 살짝 열립니다. 그래서 이 환기를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공기가 흘러가는 느낌을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의 오픈에어, SUV, 오프로더 이런 느낌의 에어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또 만들었고, 그리고 뒤에 테일게이트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뭐 시저 타입으로 만들게 되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 R1처럼 R2 같은 경우에는 뒤 테일게이트에 창문 있죠. 창문이 마치 그냥 옆 도어처럼 이 테일게이트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로 뭐 이제 뒤로 삐져나오는 물건들 있죠. 뭐 서핑보드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많이 집어넣어서 뒤로도 더 실을 수 있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1열 시트까지 완벽하게 풀플랫이 되는, 이거 우리나라에 벌써 있잖아요. 캐스퍼 같은 차, 레이 같은 차. 근데 이 작지 않은 차가 4.7m가 넘는 중형 SUV가 이게 돼요. 실내 공간이 되게 넓어진 거죠. 그래서 공간감과 이 에어리한 느낌을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의 성격에도 딱 맞게 그렇게 차를 만들었다. 그 소리는 이 차 많이 팔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원래 계획이 없었다가,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예측이 안 되었는데 갑자기 발표된 R3 같은 경우는 이 차는 준중형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휠베이스가 13.5cm가 더 줄어들고
차가 보면은 조금 큰 그리고 조금 들어올린 해치백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소형 SUV들이 크로스오버로 출시가 되면서 이런 트렌드가 있었어요. 정말 SUV처럼 보이는 차들도 있었지만 유럽에 많은 해치백 모델을 살짝 들어놓은 것 같은 1세대 GLA 같은 차죠. 그래서 아, 이 차는 이 유럽 냄새가 많이 난다. 뒤에 C필러 쪽하고 테일게이트 각도도 그래요. 이거 보면은 진짜 아 이건 유럽 옛날 골프 그런 생각이 납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에요. 이 준중형, 그러니까 C 세그먼트 크로스오버 SUV, 게다가 전기차. 여기가 유럽에서도 팔릴 수 있는 볼륨 마켓의 최상한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투싼 같은 차가 우리 현대의 글로벌 모델로 거의 1세대거든요. 정말 어느 시장에서든지 어떤 식으로든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전기차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서 전기차를 잘 사줄 수 있는 그러한 고객들의 교육 수준과 어떤 지불 능력이 있는 유럽 시장을 공략을 할 수 있는 리비안의 첫 번째 모델이 바로 R3다. 게다가 R3X라는 차를 내놨죠. 이 차는 바퀴도 더 크고요. 그리고 좀 더 러기드하고 좀 더 라이프스타일 오리엔티드라는 그러한 럭셔리한 코드가 있어요. 이 럭셔리한 코드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리비안이 R1T, R1S라고 하는 미국적이지만 확실하게 럭셔리한 그 시장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데 볼륨은 이렇게 쭉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브랜드까지 저렴이처럼 보이고 싶진 않다. 그래서 R3X처럼 미국이 제일 잘하는 오프로더의 색깔도 갖고 있지만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니크 앤 라이프스타일 이런 느낌이 가미가 된 이거는 럭셔리 코드예요. 이런 식의 차까지 내놓는다. 그러면은 R2가 2026년 상반기에 출시가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한 2027년 뭐 이 정도 되면 R3도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리비아는 볼륨을 만들어내고 수익률이 아니라 매출액과 수익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궤도에 올라가는 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R2, R3의 바탕에는 새로운 플랫폼이 깔려있죠. 자, 이번에 공개된 R2 그리고 R3 모델들은 새로운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기존의 R1T, R1S하고는 전혀 다른 플랫폼이에요. 디자인만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플랫폼의 핵심이 되는 것은 두 가지. 첫 번째는 Structural Battery Pack. 그러니까 구조물이 되는 배터리 팩.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4695 셀. 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자, 이 배터리 팩이 구조의 차체 구조의 일부가 되는 스트럭처럴 배터리 팩 구조는 지금 현재 테슬라의 모델 Y가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통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은 차체가 만들어져 있고 그 밑에 배터리 팩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게 이제 볼트 여러 개로 강력하게 고정이 되니까 차체 강성을 높이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사실 이 스트럭처럴 배터리 팩, 구조적 배터리 팩은 그 배터리 팩 자체가 차체 구조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터리 팩이 그냥 차체 바닥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카펫도 있고 의자도 고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차에다 이렇게 바닥에 떡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한 재작년 말 정도까지만 해도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할 말이 없네요. 테슬라 모델 Y가 그거 가지고 성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제가 컨설턴트로서 조금 보수적이었구나 라는 것을 자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구조체가 되어버리면 좋아지는 게 뭐냐면 이 차체를 만들고 거기다 배터리팩을 다시 붙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 높이가 높아지는 것도 최소화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공정도 단순해지고 원가도 내려가고 그리고 수리, 보수, 유지, 관리가 쉬워집니다. 물론 배터리 팩을 띄면 차 바닥이 뻥 뚫린다라는 것 때문에 이 거기에 대한 씰링 그리고 이제 차체의 스트레스가 잘 전달이 되게끔 이 배터리 팩을 구조에 어떻게 잘 인테그레이션 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리비안이 어쨌든 R2, R3에다가 이 구조체적 배터리 팩과 4695라고 하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배터리 셀 폼 팩터를 적용을 했어요. 이번 프레젠테이션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배터리 팩의 내부 모습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스트럭처럴 배터리 팩이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길이로 세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가운데는 당연히 차체의 강성을 위한 뼈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세 덩어리로 배터리 셀들이 나누어져서 쫙 박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모듈 같은 역할을 하겠죠. 모듈로 포장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안에 보니까 그 4695 셀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여덟 개가 어슷하게 들어가 있는 줄. 그걸 한 줄이라고 할 때 그 줄이 34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72개의 배터리 셀이 들어간 것이 이렇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그러니까 요 덩어리들은 병렬로 연결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한 덩어리의 전압이 얼마일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보통 46 배터리들이 전격 전압이 3.6V입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최신형 4695, 4680들을 보니까 뭐 3.68V 뭐 이렇게까지는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3.6V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8 곱하기 34 곱하기 3.6 이렇게 계산하니까 979.2V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마도 어제 증거는 없으니까 리비안의 새로운 플랫폼, 이 새로운 플랫폼은 1000V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리비안은 R1이 400V에 21705 썼던 거에서 R2, R3는 4695로 가면서 1000V 아키텍처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으로, 새로운 기술적인 단계로 넘어간다. 전압이 올라가면 여러분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은 힘을 내는데 전압이 높아지면은 전류를 많이 흘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선의 굵기도 가늘어질 수 있고요. 가벼워지죠. 그리고 전류가 대부분 사고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폭포수에는 맞아도 아프기만 한데 이 강물에는 떠내려가 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 전류가 무섭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높이는데 안전성과 효율성을 기하는 방법은 전압을 높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리비안이 1000V로 한 칸 더 올라가는 겁니다. 리비안이 R1에다 사용하던 2170 배터리 셀은 삼성 SDI가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4695는 잘 모르겠어요. 삼성이 공급하는지. 하지만 확실한 거는 외부에서 사온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비안이 스스로 배터리 셀을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배터리 셀 기술을 내재화하려고 했던 그러한 프로젝트를 포기했죠. 그러니까 그쪽에 쓸 돈을 가지고 제품화 그리고 시장 점유율 확대에 더 효율적으로 쓰겠다라고 선택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다음에 완전히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플랫폼을 R2뿐만 아니라 R3에도, R3도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를 사용을 하는데 휠 베이스만 135cm 줄이고, 135mm 줄이고, 그리고 높이도 한 10cm 줄이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크로스오버 해치백 SUV 같은, 유럽에서도 먹히고 다른 전 세계에서 다 먹힐 수 있는 그런 폼팩터의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플랫폼은 여러 가지 전략적인 선택이 들어가 있다. 볼륨의 경제, 새로운 폼팩터,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배터리 셀 전략,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번 R2, R3는 분명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는데 길어질 수 있는 리드타임을 줄여서 2026년 상반기에 볼륨 모델로서의 R2가 훨씬 더 좋은 가격대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대단히 옳습니다. 그 과정에 배터리 셀에 대한 기술 내재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기한 부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리비안은 어떠한 모습의 회사가 되고 싶은지, 그런 것에 대한 전략적인 지향점은 어디로 갔을까?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전의 리비안은 테슬라가 갔던 것처럼 기술적으로 핵심은 내재화하되 자동차의 밸류체인들과 협업을 통해서 여러 공급사로부터 부품을 오픈되어 있는 마인드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양쪽의 투트랙을 가지고 가는, 즉
생태계에 대한 교란종이 되지는 않으면서도 새로운 DNA를 첨가할 수 있는 그런 양쪽 세계를 연결하는 교두보가 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리비안의 선택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패스트 팔로우입니다. 남들이 개발을 해놓은 것들을 10분 활용을 하는, 하지만 그것을 인테그레이션을 해가지고서 리비안의 색깔을 잘 얹어서 시장의 점유율로 만들겠다는 그런 아주 현실적인 전략을 선택하는, 그러나 힙한 이미지는 가져가는 그러한 회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리비안이 테슬라의 길은 가지 않는다, 하지만 레거시 브랜드들이 하는 모습과 비슷하게 가는데, 그런데 레거시 브랜드들은 리비안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리비안이 자기 자리를 정말 단단하게 매김할 수 있을까? 결국은 빠르게 볼륨을 만들어서 시장에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걸까? 아니면은 테슬라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면서 이 생태계를 교란했던 것처럼 리비안도 자신만의 기술을 하나 가져갈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비전 제시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리비안의 CEO는 여러분 알다시피 RJ라고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 센스가 가미된 어떠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하나 만들어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희망이 하나 있었던 이번 공개 행사였습니다. 지금까지 라팩터의 나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